육조단경 14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산, 강, 대지, 초목,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바다, 산 등이 모두 허공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텅 빈 것 역시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자성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크다는 것이니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성 속에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좋은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일러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하라고 합니다.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고 생각입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세상이 허공 공중에 허공 속에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뭐 그냥 이건 생각이죠. 이제 이거 이 우리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세워서 이 마음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허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운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그것부터가 이제 망상의 시작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이름을 마음이다, 뭐 자성이다 이렇게 세워버리면은 이제 그것부터 다 생각이거든. 생각이 되고 개념이 되고 상이 되고 전부 그만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림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부 이게 이제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허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이거는 뭐냐? 몰라 이게 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뿐이라고 이것뿐. 이걸 뭐 이제 마음이다, 자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방편이라는 것은 가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방편은 가짜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달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마음이니 자성이니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하는 게 전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전부 방편의 이름이고 가짜 이름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냐고 뭐 그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이거 바로 이거거든. 이거라고 이일 하나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가장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당연한 일. 당연한 일은 이거 하나. 당연한 일이란 말도 이제 뭐 말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가 이제 뭐 뭘 하든지 간에 이거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여기서 날이 덥구나 뭐 부채질을 해도 소용이 없네 이어서 다 하는 거거든. 이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라고 이거 하나. 이것만 없다 보면 뭐 그냥 아무 뭐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 뭐 그냥 항상 이 일이지. 이거 하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고, 뭐, 마음은 허공과 같고, 자성이 어떻고, 자성이 뭐, 허공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그 안에 다 비추고 있고, 뭐, 품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방편이에요, 전부 다.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그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실제가, 진실이 이렇게, 진실이라는 말도 좀 뭐, 이제 방편이야, 사실은. 그냥 이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이거라고. 이게. 그냥 이게 하나 있을 뿐이요. 부처가 어디 있어? 부처 같은 건 없습니다. 이어서 부처라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깨달음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이어서 깨달음이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뭐, 지멋대로 막, 아, 깨달음은 어떤 것일 것이다 하고 막 망상을 하는 거지. 망상이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전부가. 이것이 망상도 하는 것이고, 깨달음도 얻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일이 이 하나의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의 일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이걸 벗어나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뭐, 돈이, 뭐, 허공이니, 공이 어떻고, 색이 어떻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색도 이거고, 공도 이겁니다. 색이 어디서 일어나고, 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색이 있고, 공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 하나란 말이야,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여튼, 모든 일은, 우리가 만법이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말도 하는데 모든 일은 다만 요한 개일 뿐입니다.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냐?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당연히 바로 이거죠. 알 것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다 이건데 뭐 이거다 할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지. 어떤 이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제 글을 쓰고 뭐 말을 하려 하다 보니까 뭐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듯이 이 자성도 삼라만상을 다 품고 있고 텅빈 허공처럼 허공이니까 그 안에 다 품듯이 마음도 허공과 같아 모든 걸다 품고 있다. 뭐 그렇듯한 이야기지만은. 이야기는 이야기고 생각은 생각이지 이거는 아니라고 진실은 아니다 말은 말일 뿐이에요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이거 물론 이제 말이나 생각이나 이름도 여기서 벗어나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 여기서 하는 거죠 다뭐 여기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 하는 생각이지 이걸 벗어나서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거는 뭐, 사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이게 우리가 잘안 되는 게, 이제 생각에, 너무 생각에 이렇게, 매여 있고, 생각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꾸 뭐, 이건가 저건가 하고, 생각의 숲속을 헤매는, 생각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숲과 같아. 넓은 숲과 같아가지고, 그 안을 헤매는 것처럼. 근데 이게 또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생생하고 맹백할 뿐이지, 더 이상 뭐, 이거니 저거니 하고 따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모양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아, 이게 딱 분명하고,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고, 아무런 의심이 생기지 않죠.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의문이 들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일들이 그만 싹 없어지고, 모든 곳에서 이렇게 분명하니까, 뭐, 의문이 들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게 일 하나인데 하여튼 니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되지 뭐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듯이 여러분의 자성도 삼라만상을 품고 있어서 뭐 그래서 크다고 그런다. 아들 장난 같은 소리예요.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이 조사의 말씀이든 부처님 말씀이든지 간에 이런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크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크다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도 해당이 되는 말, 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러지만 저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거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건 뭐 하나의 대명사니까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이 그냥 이걸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의미를 가진 말은 어떤 말도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의미라는 것은 벌써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어떤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다 하는 거. 막연할 겁니다. 막연할 거예요. 발을 딛고자 하지만 발 디딜 곳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직 와닿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디에 눈길을 주고 싶지만 눈길을 줄 곳이 없고 발을 딛고 싶지만은 발 디딜 곳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길을 줄 수가 없고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자기가 이게 와닿고 통하면은 그냥 온 천지에서 막 이거는 너무 생생 바로 지금이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한 거죠. 눈길을 줄 곳이 있고 발 디딜 곳이 있고 쳐다볼 곳이 있으면 그건 분별입니다. 그거는 뭐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무주법이라 무주법 무상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무상 눈길 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분별할 모습이 없다. 무주 머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편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라고. 각자가 이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항상 이 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이기 때문에 있는데 이상하게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를 뭐 통밑이 딱 막혀 있는 느낌이야. 그 통밑이 한 빠져야 된다 그러는 거야.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은데 우리 이는 이 통 속에 딱 갇혀 있어. 통밑이 한 싹 빠져 허공하고 확 통해 버리지. 그러니까 통밑이 한 빠져야 된다는 표현도 사실은 그런 면이 에서 하는 말이죠. 응? 밑바닥에 딱 막혀 있으면은 거기에 딱 머물러서고 막 허공하고 통하지를 못해. 이 제가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좀 분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이게 제 처음이라고 왔을 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통밑이 완전히 빠졌다기보다는 통밑 바닥이 약간 찢어졌다 할까? 조금 뭔가 틈이 생긴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거기서 느끼는 그런 무한한 세계에 대한 어떤 냄새랄까. 아, 여기 이쪽으로 확실히 이렇게 뚫어져서 막힘없이 이렇게 이쪽 통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근데 그 느낌은 자유의 느낌이에요. 걸림이 없는 그 무한한 세계에 대한 어떤 걸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어떤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원한 바람 같은 거 있잖아. 깝깝할 때 시원하게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이 열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아, 이 무한한, 마음이라는 게 무한한 세계구나 하는 게 이제 그때 느낌이 온다고. 마음이라는 게 우리 의식이라는 그 보자기 속에 딱 쌓여 있는 항상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살아왔거든요. 어떤 의식, 하여튼 그런 알수 없는 보자기 같은 그 고무공 같은 아무리 찔러도 이 뚫어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 속에 살아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틈이 딱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아,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 끝이 없는 거구나.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허공과 같다, 뭐 공이다 이런 말을 사실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 바늘구멍만큼이라도 한번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거든요. 아, 이제는 이쪽으로만 확실하게 뚫리게 되면은 이제 무한한 세계와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체험이라도 한번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이제 그 우물 속 깨부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이제 결국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없어. 요게 마음이다 하는 그런 건 없다고. 온 무주가 통째로 막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음이다, 저게 마음이다 할 것도 없는 거고. 여튼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그 전에 이게 떨어지기 전에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게 내 삶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 그 이제 이게 또그 와닿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 내가 나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나라는 것은 이 세계예요, 세계 자체. 끝이 없어요입니다. 끝이 없고, 뭐라고 할 수, 한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따로 없어. 온 모든 게뭐다 통째로 그냥 이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다 하고, 우리가 뭐 사춘기 때 자아를 형성한다 그러는데, 그 망상이거든요. 예, 그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춘기 때 뭐, 자아 형성.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야 이 공부를 할수 있는 게, 그렇게, 이게 나다라고 하는 어떤 가짜 자아를 만들어 놔야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애들은 아마 공부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뭘, 이게 나다라고 하는 가짜 자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심이 안될 거예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 근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자아가 형성이 돼 있어야 진짜를 원하는 또, 발심도 하게 되고 하는 거지. 어쨌든 여기 이렇게 통해버리면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공부에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상이 사라지는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자아의식이랄까, 아상 고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이제 진짜로 이제 무한하게 되고 뭐 이제 뭐 걸림이 없게 되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마하라고 합니다. 마하는 산스크리트인데 이 크다는 말이에요. 이 크다는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허공과 같고 저 이런 소리 하는 억지로 이해를 하면 뭐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이거다. 이거다 말이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진실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돼. 이거 하나가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세우고 말로서 설명하면은 다 망상입니다. 진실은 말할 수 없고 이름이 붙을 수 없고 개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할 수가 없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게. 바로 이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바로 이거거든. 이게 하나.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거는 뭐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아르마리 속에 사는 공부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가 우리 선사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 이 마음의 호응과 같다는데 이 세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누가 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어떤 선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가 일어난다고 하고 막 과음을 꽥 찔러버렸어. 거기서 이 사람이 탁 이제 깨쳤는데 이 마음이 호응과 같다고 하는데 이 산화돼지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 그런 질문을 자기 나름으로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근데 뭐가 일어나? 과음을 꽥 찔러버리니까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혼비백산이 됐는지 어쨌는지 아니 이제 이게 톡 하고 와닿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으로 답을 얻으려면 안 됩니다.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된다고.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반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한다는 건 생각하고 말은 생각입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통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통하지 못하니까 자꾸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철학도 그렇고 문학 같은 것도 그렇는데 어떤 진리, 어떤 절대자에 대한 탐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학은 말이 많았습니다. 뭐, 험한 얘기, 이제, 그러 보면 결국 뭐, 어떤 절대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나름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시나, 이런 거 쓰는 사람도, 나름 이제 그런 탐구를 하죠. 근데 그 뭐, 말이 많을진 않은데, 시인들은. 짧은 글이지만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탐구를 하는. 근데 실제로 이게 딱 통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제, 자기가 여기에 통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리우니까, 뭐, 자꾸 말이 많아. 근데, 실제 여기 딱 통하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말할 필요를 전혀 못 느껴. 바로, 바로 이건데, 이거 뭐, 말할 필요를 전혀 뭐, 항상 문자리고 뭐, 논리, 일 하나인데, 말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아직 체험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움, 동경, 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생각을 상상을 하니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 보면은 이
체험하기 전에는 뭐 시를 이제 뭐 참 아름다 이 절대자에 대한 시를 막 써. 체험이 딱 돼서 그날부터 뭐 시 같은 거는 없어. 안 써진다더라고. 안 써지지 당연히 그게 시로 쓰려면 억지로 머리에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언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뭐 모든 진실이 다 밝혀져 가지고 항상 물속에 있는 것처럼 뭐 이 자리에 있는데 그리울 게 없거든요. 그리울 게 없는 사람은 상상도 하지 않고 말도 할 말도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있지 못하니까 뭔가를 그리워해서 말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붓을 꺾은 경우를 몇 분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중에도 유명한 시인도 공부를 오시고 했는데 체험을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시를 쓰고 있더라고. 그런 거예요. 이 자기가 체험을 못하면은 이 언어 속에서 자꾸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거든. 진실은 뭐 이거 보면 이해를 하나요, 이거 하나. 일상생활 24시간 속에서 뭐 항상 이 속에 있는 거고 늘 이해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생각을 하면은 아 지금 보고 듣고 움직이고 말하는 게 바로 마음인가? 그게 망상이라 그게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야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망상이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망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팔을 한번 구부리고 뭐 편다 할 때 이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신경이 어떻게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이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근육, 뼈, 뭐 신경의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 팔을 움직인 사람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못 느껴. 그냥 움직이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냥 책 속에 쓰여져 있는 글이지 팔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실제와 생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실제가 분명하고 실제가 진실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과 실제를 혼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는 이거라고 이거 얘기를 하나 이거 실제는 이거죠. 진실은 이거지 생각 속에 머리 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반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입으로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 직접 항상 생활 속에서 늘 매 순간순간이 그대로 진실한 진실함이 다 있는데 뭐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한 자들이 못되니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응?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텅 빈 허공과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런 허공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거룩하게도 수행한다 이래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수행할 거 없습니다. 수행을 어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평생을 헛고생하고 시간 다 날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종구 스님이 묵조선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지적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리성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허공과 같이 크다, 허공과 같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을 상대할 사람들이 못 된다. 삿된 견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연기를 하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말은 본래 그런 것이라는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말은 마음이 본래 허공과 같다는 것이지 허공처럼 마음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불이법이니 중도니 무슨 뭐 불가사이니 색격지옥이니 공주시색이니 본래 그렇다는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본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래가 아무 번뇌망상이 없는 것이고 본래가 중생도 부처도 없는 거예요. 본래가 아무 일이 없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삿된 망상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본래가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허공과 같다고 해서 허공과 같게끔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본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태양이 허공 속에서 늘 밝아 있는데 단지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그걸 못 볼 뿐이다. 구름은 우리 망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름이 가리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가르침도 있는 겁니다. 원래가 아무 일이 없고 원래가 망상 분별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고 원래 깨끗한 겁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이거라고. 원래가 이거라고 마음은. 그러니까 공부를, 중생심은 어둡고 더럽고 뭔가 못난 마음이니까 이걸 밝고 깨끗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공부를 처음부터 잘못된 견해에 따라서 삿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한 마음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삿된, 잘못된 가르침, 그 다음에 자라오면서 습관적으로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말하자면 이 진실은 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으로만 보는 그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본래 다 부처예요. 본래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자기 우리 마음이 원래가 다 허공과 같고 다 밝게 깨달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더러운 마음은 언제 어떻게 닦아서 언제나 깨끗해지겠습니까? 만약에 더럽다고 한다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그게 없는데 다만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번에 일초지기미래제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깨달아서 본래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 이걸 우리가 바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고 뭐 많은 절차가 필요 없고 한 번만 여기에 통하면 돼.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관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만 통하면 돼. 그럼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 딱 통해서 이게 딱 왔다 하면 뭐 그냥 뭐 언제든지 일 하나뿐이거든.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죠. 경험을 해보면은 압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일러 스스로 허공처럼 크다라고 하던 그런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이런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하지 못하다. 상대할 수가 없다. 삿된 견해 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반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두루합니다.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이 말도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데 좋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해로서 우리는 만족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의 위험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마음 공부가 아니고 만약에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적인 거라면은 누구한테 사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시켰다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사과를 먹어봤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 사과가 뭔지 알겠다. 이제는 진짜로 사과를 하나 주세요. 한번 먹어보게. 이래 나올 거거든. 그런데 마음은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은 그게 단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과라는 물질은 뭐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해도 자기가 직접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어보지 않으면은 사과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똑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뭐 마음이 허공과 같다, 온 세상을 담고 있고 본래 깨끗한 것이고 작용을 해서 이 우주를 뭐 살펴보면은 다 뭐 인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역시 여전히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이해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 이것을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어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와 닿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이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고 이제 설명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물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직접 어떻게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러는데 마음은 것만 이해를 한 것으로 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마음도 똑같이 이해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이해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그냥 이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직접 이걸 한번 이렇게 경험해 봐야 돼. 이거라고 이게. 이거 체험을 해 봐야 된다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과가 우리가 육체는 뭐 육체적인 물질적인 거는 바깥에 따로 있지만 마음은 바깥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몸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몸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뭐 사람이 죽을 때 침대에다가 저울을 설치해가지고 그람 수를 따라 보니까 뭐 200몇 그람이 빠져나가더라 하면서 뭐 사진을 또 찍어보니까 영원히 빠져나가더라 별별 망상을 다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거야말로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현상,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본 바탕. 여기서 영혼이 어떻고 뭐 실험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주장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이거는 그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모든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집니다. 철학이고 과학이고 예술이고 뭐 정치고 경제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이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종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게 안 맞죠. 이건 뭐가 아니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고, 뭐 여기서 뭐, 모든 일이 어쨌든, 그게 근본 바탕이라, 바탕. 바탕이라. 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다. 우리로 치면은 생명. 우리 인간으로서는 근본 바탕이 우리 생명이니까 생명이다. 이렇게도 하잖아. 뭐 그 이름을 그래 이제 방편으로 붙인 겁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이 일 하나지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에게 이거는 완전하게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여기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상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는 완전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라고 그러고 본래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망상을 해가지고.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온 우주 전체에 두루합니다. 우주라는 것이 이걸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고, 뭐 또 끝이 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베리벨 이론을 다 뭐 말을 하고, 뭐 관찰도 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여기서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 하는 활동이고, 여기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두루합니다. 우주하고 우주만큼 뭐 크죠. 우주하고 똑같죠.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말 할 수는 있겠죠. 마음이 활동을 하니까 뭐 하늘을 보고 하늘에도 보고 땅을 보고 땅이라고 그러고 더울 땐 덥다 그러고 추울 땐 춥다 그러고 뭐 배고플 땐 밥 먹고 뭐 마르면 물 마시고 이게 이제 마음이 활동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말이고 생각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맞는 말이라도 말은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진짜가 이게 분명해야 돼. 진짜가 맞는 말이라도 말은 말일 뿐이라고 소용이 없어. 진짜가 이렇게 진짜가 확실해져야 돼. 진짜가 이게 이게 확실해져야 돼.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요거인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예?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막힘이 없다면은 반야입니다.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이거 원래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화엄일성 법계도 법성계 보면 이런 말 일적일체요 일체적일이라 이런 말 나오죠. 모든 것이 곧 하나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방편을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에 한번 통해가지고 이 속에서 확실해졌을 때는 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납득이 될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상상하는 건 어디서 온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치로서 이해하는 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제가, 실제로 이것이 분명해지고 실제가 이렇게 확실해진 뒤에 이제 말을 보면은, 말은 뭐 완벽한 말은 없어요. 다 방패인 말이라는 게 보면 다 치우친 말이고 좀 부족한 말입니다. 근데 부족하고 치우치지만은 뭐 그렇게 방편으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말은 여기에 맞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하자 없는 말이 뭐냐면은 도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잣나무다, 똥막대기다 이런 게 그래도 하자가 없는 말이에요. 그는 이 말도 뭐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니죠. 도가 뭡니까? 떨어보지 잣나무다. 오해의 여지가 있죠.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왜? 어차피 이거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말이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고 뭐 조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은 여기에 맞는 말이, 왜? 말이란 건 항상 통째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딱 잘라서 보여주지. 분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 이 법을 얘기한다면 일합상인데, 일합상이라는 거거든. 일합상이라는 건 하나로 합해진 그 모습이다. 그 일합상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 그게. 없는데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다 방편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에 맞는 말이 없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 없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본질이니까 바로 이 우리 이 세계 자체가 바로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은 된다고 통해서 분명하게 밝고 분명해진다고 이게 이거 뭐 확실한 거죠.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고 밝고 뭐 살아 있고 하나죠, 하나. 말이라는 거는, 예? 우리 육체로 치면은 뭐, 뼈 따로, 핏줄 따로, 살갗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자꾸 나누어서 하는 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뼈와 핏줄과 피와 살갗과 근육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죠. 전부가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육체죠. 말로서 하면 안 돼, 이게. 말이 아니고, 말이, 우리가 그래서 말이 한번, 말에서 한번 벗어난다 그러고, 말이 한번 쉬어진다 그러거든. 탁 통하면은 그냥 통째로 다 통해서 뭐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요. 이 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예. 하여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막힘이 없다면 반야이다. 근데 자유롭다, 막힘이 없다는 근데 뭐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뭐 막힐 게 없습니다. 뭐가 생각이란 것은 이거구나 하고 그게 따로 하나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막혀버리는 건데 먼저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으면 그 막힐 게 없죠. 마치 우리가 그죠? 물이 흐르는데 생각이란 건 어떤 거냐면 그 물이 흐르는 물의 한 조각이 그만 얼어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얼음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그 물이 거기에 딱 막혀버리잖아요. 생각이란 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에 걸림이 없으면은 개념에 생각에 분별에 걸림이 없이 여기에 통해버리면은 걸릴 게 없습니다.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통해가지고 뭐 언제든지 장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그걸 경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경계가 장벽이 없어. 경계가 없어. 다 통해가지고 뭐 언제든지 다 통하죠. 그게 이걸로 이제 부처님의 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림이 없어져 버린다. 여기에 통하면 이제 뭐, 오고 가면 자유롭고 막힘이 없다. 뭐가 여기에 통해야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육체가 막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는 벌써 모습이 있고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마음. 마음이란 거는 이 뭐 육체밖에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걸 가리키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가리켜. 육체밖에 또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심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몸과 마음을 두 개 따로따로 여기는데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 있을 이 세계와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이 따로 있고 뭐 세상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이건 뭐 이제 뭐 말로서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한번 여기 통해 보면은 그냥 저절로 분명하니까 저절로 막힘이 없고 저절로 통해 다 통해 가지고 막 장벽이 없고 뭐 저절로 막 머무는 데가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그건 뭐 항상 뭐 똑같은 거지 뭐. 항상이 분명한 거죠. 생각이나 말로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걸림이 없이 통해져야 됩니다.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져야 돼요.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허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아니고 허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나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야 돼. 뭐 그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이거 하나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한번 와다 뿌리면 이게 정말 이거는 너무나 이제 확실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와닿기 전에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오히려 말로서 생각으로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말로서 그럴듯하게 해놓은 그게 더 진실하게 보입니다.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혼동을 하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해놓으니까 아이고 저게 맞는 것처럼 보여. 자기가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고 그냥 직접 경험을 해보지 전에는 이건 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경험을 해보면은 그냥 이거다 하는 거 뭐 이거 뭐 너무 분명하죠 이게 하나.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한번 이게 한번 경험을 해서 이게 한번 통해야 돼. 통해버리면은 이제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새로운 눈이 열리거든요. 머리로서 분별하고 의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머리로 분별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눈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다른 눈이 있어요. 심안이라고,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 심안 이렇게 하는, 다른 눈이 열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통하는 거죠. 이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서 이해하고 아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통해서 일이 이렇게 확실히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래요. 묘법. 이해할 수 없는 묘한 법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통해버리면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히 확실히, 그럼 뭐 그냥 이거요. 이제 하여튼 이 부처님 법을 믿는다면은, 네, 이제 그것만 있으면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 부처님 법, 불가사의한 법,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한번 해서 탁, 경험해보면 저절로 이렇게 다 통하게 되는 아는 이 법, 이 부처님 법이다. 이걸 한번, 한번 직접 한번 경험해보자. 그렇게만 하면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이해시키시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지가 끝까지 중생으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넘어서서 통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일하는.